자, 오늘은 지난주 아리랑에 이어서 밀양 아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밀양 아리랑은 영남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민요죠. 아랑의 고귀한 절개를 미화시켜서 부른 그런 노래예요. 이거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리랑 민요의 하나인데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이 있었는데 젊은 관노에게 억울하게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이제 부른 노래래요, 이게. 지금도 이제 뭐 그 저기 해년마다 4월 16일 날 거기 남청강 밀양 남청강 옆에 영남로 바로 아래에 대나무 숲에 있는데 이제 거기 4월 16일 날 제사를 지낸대요. 아랑에 대한 그런 제사를. 자, 요거를 제가 먼저 1절까지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배워 볼게요.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영남로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예, 요렇게 돼 있어. 한 소절씩 끊을게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네. 여기 식임새가 들어가죠. 자,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 번 더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아리랑 이렇게 되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아리랑, 그러니까는 아리랑 요게 아니고 아리라로 다가가죠.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 이렇게 돼요.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이쁘게 들리겠죠?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넘어간. 니음 받침이 저 뒤에 가서 안에 가서 붙어야지 소리가 더 훨씬 이쁘게 들려요. 넘어간다. 이렇게 시작. 넘어간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죠. 영남도 명승을 찾아가니. 예, 그렇죠. 영
경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이렇게 영남루 이렇게 해고서 여기서 끊어지면 저기 그 노래 맛이 안 나죠. 우리 소리는 이렇게 밀어내듯이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밀어내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남루 명승을 여기서 숨을 얼른 들어 마셔요. 찾아 가니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시작.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예, 그러면 연결해서 해볼까요? 시작. 영남루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영남루 거기 저 설명이 돼 있죠 책에. 네. 영남루는 조선시대의 밀양 도호부의 객사 부속 건물인데 손님을 접대하거나 주변 경치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런 곳이에요. 자, 영남루 다시 한 번만 불러보고 저 건너 2절 들어갈게요. 시작.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자, 2절 들어갈게요. 저 건너 대숲은 뿌이한데 한대에서 한 이렇게 되죠. 뿌이한데 이렇게 시작. 저 건너 대숲은 뿌이한데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저 건너 대숲은 으이으이한데. 네, 그 다음에 아랑의 서른 억시 애달프다. 시작. 아랑의 서른 억시 애달프다. 네, 한 번 더 시작. 아랑의 서른 넋이 애달프다. 그렇죠. 애달프다.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그죠? 애달프에서 이렇게 식임새를 한 번 넣어주면 훨씬 더 이쁘게 들리겠죠. 네. 저 건너 대숲은 으이으이한데 아랑의 서른 억시 애달프다. 시작. 저 건너 대숲은 으이으이한데 아랑의 서른 억시 애달프다.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네, 그 다음